당진시민축구단과 천안시축구단의 맞대결. 당진 종 감독이 이끄는 홈팀 당진시민축구단. 2인수 골키퍼 최선일, 최정훈, 김호준, 신민용, 윤성한, 문기한, 남윤성, 김민우, 황대현, 한창구가 나섭니다. 네, 지난 경기를 빠졌던 두 에이스 황대현, 김태형 감독이 이끄는 천안시축구단의 선발 라인업도 짚어드리겠습니다. 박준영 골키퍼, 강신명, 김창수, 박재우, 김평래, 조재철, 윤영호, 이민수, 김현중, 김찬희 전속훈이 나섭니다. 천안 역시 지금 부상전. 자, 팬분들로 하여금 더욱더 K3리그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당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에서도 팬분들이 참 재미있는 바깥에서의 경기도 펼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댓글 뭐 재밌는 거 올라오면 읽어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2022 K3리그 14라운드 당진 시민과 천안시의 맞대결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빨간색 상하 유니폼의 당진, 오른쪽에 흰색 상하 유니폼의 천안시입니다. 마땅히 줄 곳이 없기 때문에 뒤로 한번 빼는데 이 과정에 지금 실수가 나왔네요. 네, 패스 과정에서의 실수. 단번에 오른쪽 바라보고 있는 당진시민축구단. 네, 오른쪽에서 발빠른 최정훈. 네. 네, 쳐놓고 들어갑니다. 최정훈 직접 들어갑니다. 박산쪽 오른발 슈팅. 위쪽으로 벗어납니다. 네, 지금은 최정훈이 이 앞에 수비가 없기 때문에 한번 골문을 직접 노려봤는데 네. 크로스바를 넘어. 자, 직접 드리블 돌파와 슈팅까지 보여줬던 최정훈이었고요. 확실히 저렇게 경기장에 많이 보인다는 건 지금은 올라가는데 박산쪽으로 잡아냈는데. 네. 오! 네, 우당탕탕 이후에. 자,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향할 뻔했습니다. 네, 지금 뭐 헤어킥. 네, 문기한의 저런 킥력 굉장히 좋거든요. 뛰어줍니다. 헤더! 네! 돌려놓는 공. 네.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네, 지금 문기한 헤더를 하면서 좀 슈팅 타이밍이라든가 그런 걸 가져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영호 지나치고. 네, 바로 슛! 오! 들어갑니다! 네! 조재철의 선제 득점. 네, 이거 슈팅 한 번의 슈팅으로 지금 굉장히 먼 거리였거든요. 네. 이게 곧바로 지금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원터치로 대준 패스. 네, 끌어내면서 네. 다시 한번 천안 축구단의 공격 기회. 한 슛! 번 슈팅. 골키퍼 정면. 네, 천안이 지금 먼 거리에서 한 차례 선제골을 넣지 않았습니까? 네. 네, 지금 중거리 슈팅에 자신감이 붙은. 자, 조금씩 조여 들어오고 있는 천안시 축구단. 왼발 크로스. 네, 네. 뒤쪽으로 다시 한번 박스 안쪽. 박준혁 골키퍼 품에 안았습니다. 지금은 뒤쪽으로 흐르면서 김민우에게 결정적인 찬스가 날 뻔했어요. 네, 김민우 선수 관리해 주시겠죠? 네. 예.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네, 뭐 굉장히 행복한 그런 화목해 보이는 가족들이 오늘 K3리그 또 경기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최정훈 선수가 넘어 있었는데 김민우가 직접 드리블합니다. 김민우. 네, 김민우 한 번에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슛! 막아냈습니다. 박준혁 골키퍼의 선방. 네, 김민우 선수 오늘 제가 컨디션 괜찮아 보인다고 좀 네, 추가 시간에 추가 시간 굉장히 좋은 찬스인데요. 갑니다. 오른발 막아냅니다. 다시 한 번. 네, 네, 막아냈습니다. 자, 박준혁 골키퍼의 선방. 문기한의 회심의 오른발 페널티킥. 박준혁이 막아냈습니다. 네, 지금 네, 당진은 어떻게 보면 전반전이 끝나기 직전에 지금 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좀 기세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찬스였는데 네. 오히려 박준혁이 이걸 막아내면서 전반 25분에 조재철이 넣은 선제골을 지킨 천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022 K3리그입니다. 양팀의 선수들 후반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네, 2022 K3리그 14라운드 당진과 천안시의 후반전 맞대결 시작됐습니다. 양팀 진영 바꿔서 왼쪽에 천안시, 오른쪽에 당진입니다. 네, 전반전 추가 시간에 얻어냈던 공간을 넓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네. 최정훈 직접 돌파합니다. 최정훈. 한 번에 크로스. 안쪽. 막아내면서 다시 한번 최정훈. 최정훈 흔들흔들 네. 제출했습니다. 박스 안쪽. 패스. 역금을. 최정훈 선수가 지금 뭐 전반전에도 이제 수비 지역과 공격 지역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뛰지 않았습니까? 네. 역전 가자 파이팅. 자, 네. 이런 응원해 주셨네요. 네, 또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팬분들이 지금 댓글을 통해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박스 안쪽입니다. 진입했어요. 안쪽. 네, 슛! 넘어갔습니다. 네, 지금 골키퍼가 손끝으로 쳐낸 것 같은데요. 네, 김현중의 원터치. 자, 굉장히 좋은 위치. 문경 오른발. 네! 골키퍼 박준영의 선방.
와 지금은 예, 수비수와 골키퍼 사이로 네. 굉장히 이 위협적인 공간으로 공을 올려줬어요. 저런 공들이 놔두면 그대로 흘러가는 골이 많거든요. 네 그렇죠. 박스 안쪽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찍어주는데요. 헤더 떨어진 공 한 번에 왼발 높게 뜹니다. 네 지금은 지금 아크 쪽으로 이 공이 떨어지자마자 네. 네, 굉장히 과감하게 한번 네, 네, 뭐 굳이 저렇게 신경질적으로 사실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앞서고 있으니까. 박스 안쪽 헤더 높게 떴습니다. 머리 다시 한번 박스 안쪽 천안 축구단 네 왼발 다시 한번 떴습니다. 네 천안이 지금 전반전에 비해 확실히 굉장히 과감해졌네요. 네 뒤로 띄워준 패스 연결되고 있습니다. 네. 유기적인 패스. 네, 3대 3입니다. 네, 한 번에 왼쪽 빈 공간 바라봤습니다. 교체 투입된 황정현 박스 안쪽 한 번에 치고 황정현. 한 번에 슛! 아! 벗어났습니다. 교체 투입된 황정현 한 차례 환상적인 가마차기를 보여줍니다. 네. 한 점의 리드. 자, 끝까지 지켜내고 싶은 투지가 보입니다. 왼쪽 측면 정영웅 박스 안쪽까지 침투 한 번에 왼발 크로스 뒷공 네. 한 번에 아! 당진 시민 축구단 동점 골을 뽑아냅니다. 네 지금 이 후반전에 돌입을 하면서 당진이 지금 지속적으로 왼쪽을 많이 노렸거든요. 네. 네 이번에도 왼쪽에서 시작된 공격이었고 이 컵백은 일단은 염원하던 동점 골을 성공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전반전 막판에 네 안쪽 네. 사이 패스 날카롭게 박스 네. 안쪽 뒤로 들어왔다. 선방 다시 한 번입니다. 뒤쪽으로 한 번에 정영웅 박스 안쪽 돌아서면서 네. 정영웅 네 뒤쪽으로 다시 한번 주려고 동점골 허용 네 누르숨까지 네 천안시의 팬분이겠죠. 그렇죠. 네 천안시 공격 기회를 잡고 있는데요. 박스 근처까지 직접 네 했습니다. 박스 안쪽 들어갑니다. 왼발 옆골. 네, 직접 흔들거리면서 박스 안쪽까지 들어가봤는데요. 네, 왼쪽으로 한 번에 감아져 들어온 크로스에 박스 안쪽. 네. 뒤쪽에 황정현 안쪽으로 한 번에 들어왔습니다. 네. 왼발 슈팅! 막아냅니다!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안쪽 패스에 황정현 접어냈고. 네! 네! 네. 자, 네. 자, 지금 승점 1점으로 지금 만족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네.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공격과 수비. 오가고 있는데요. 자, 왼쪽으로 잘 빠져나갔거든요. 공격 숫자와 수비 숫자 비슷합니다. 천안시 축구단 왼쪽 선택. 네. 박스 안쪽으로 수직간에 한 번에 왼발! 한번 슛! 아! 벗어납니다! 네, 방금 깻잎 한 장 차이로 지금 골문을 벗어난 것 같은데요. 네, 윤혁. 오른쪽으로 박재우. 네, 붙여주는데요. 헤더 클리어링. 다시 한번 박스 근처인데요. 왼발 슈팅! 네, 슈팅! 골키퍼 인수! 네, 지금 페널티 박스 왼쪽 모서리에서 네. 당진 시민 축구단 한 번에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 헤더 높게 뜬 공 지경근 네. 왼발 크로스 뒤쪽으로 한 번에 네. 헤더 내립니다. 네 박준혁 골키퍼 끝까지 지켜냅니다. 네 박준혁의 최후의 선방. 네 네 이렇게 주심의 휘슬이 울립니다. 2022 K3리그 14라운드 당진시민 축구단과 천안시 축구단의 맞대결 스코어 1대1 양팀 승점 1점씩 나눠갔습니다. 네 하위권에 있는 두 팀이